난감하다는 게 바로 이거였었는데, 동사 원형과 원형 부정사의 구별. 제가 그 제일 저도 강의하기 난감하고 책을 쓰고 싶었는데도 두 가지 때문에 부정사랑 조동사 때문에 제가 계속 망설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게 그 대부분의 그 영어로 된 그 뭐라고 해야 돼? 그 본토에서 그 말하는 문법에서 상당 부분은 이건 같은 개념이고, 사실은요. 사실은 같은 개념인데, 그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부정사를 갖다가 그 정의를 할 때 부정사가 동사의 원형이다. 그렇게 정의된 그런 그 영어 사전들도 많고, 그 다음에 부정사는 동사 원형 앞에 툴을 붙인 거다. 그게 거의 반반으로 갈렸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인데, 그래도 우리가 아이들의 혼동을 위해서 우리가 좀 구별을 좀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이게 거의 뭐 같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대부분의 영어 교사들이나 문법서들이 지각동사나 사역동사의 목적보로 동사의 원형을 써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바로 여기서 학생들의 의문이 시작될 수 있다. 학생들은 한 개의 절에는 한 개의 동사만을 쓸 수 있다고 배웠는데, 이미 수로동사로서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쓰였는데, 그 뒤에 목적어 뒤에 동사의 원형이 온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을 때, 아이들은 한 개의 절에 동사가 어떻게 두 개 걸 수 있냐. 물론 이것도 관심이 없거나 공부 못한 친구들은 궁금하지도 않고 그럴 텐데, 좀 똘똘한 친구들은, 절의 개념 같은 걸 알았던 친구들은 분명히 질문할 거거든요. 어떻게 목적어 뒤에 동사가 또 한 계절에 동사가 둘이 올 수 있나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설명하기가 참 난감하거든요. 목적어 뒤에 동사의 원형이 쓰인다면 한 계절에 두 개의 동사가 존재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 우리 영어 교사들이나 문법서들이 말하는 동사의 원형은 동사가 아닌 그런 준동사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학생들은 동사의 원형을 준동사의 개념보다는 동사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동사의 원형이라는 표현을 뭐 여기 쭉 있지만, 우리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조동사 뒤에다가 본동사 쓸 때 동사의 원형을 쓴다. 주어가 1인칭, 2인칭 단수 또는 복수일 때 현재 시제일 때 동사의 원형을 쓴다. 뭐 이런 준동사를 만들 때 동사의 원형에도 툴을 붙인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배웠기 때문에, 동사의 원형이라고 하면 이름도 그 동사고요. 그냥 동사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이름부터 동사의 원형인데다가 영어학 초기부터 동사를 조동사와 함께 사용할 때는 조동사 뒤에 동사의 원형을 써야 한다고 수도 없이 배웠고, 3인칭 단수 주어를 제외한 모든 주어의 수로동사를 현재 시제로 나타낼 때 동사의 원형을 써야 한다고 우리가 가르쳤죠. 아이들이 배웠고요. 또한 3인칭 단수 주어의 수로동사를 현재 시제로 나타날 때 동사의 원형 뒤에 S나 ES 같은 어미를 붙여야 한다고 배웠다. 우리가 그때 계속 동사의 원형을 사용한다고 가르치거든요. 동사를 부정사로 만들 때 동사 원형 앞에 툴을 붙이고, 동사를 동명사나 현재분사로 만들 때 동사의 원형 뒤에 ing 붙이라고 배웠다. 그 동사의 원형을 갖다가 형태를 바꾸면 준동사가 된다고 우리가 가르쳤잖아요. 또 명령문에서는 동사를 원형으로 사용한다.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된 문장이 명령입니다. 우리가 계속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듯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 동사의 원형은 동사의 개념으로 이해되기 쉬운데, 만약에 목적어 뒤에 동사의 원형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가진다면, 우리가 한 개의 동사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절의 개념과 배치가 되므로 혼동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조동사 뒤에 사용되는 동사의 원형은 동사고, 사역 지각 동사의 목적보로 사용된 동사의 원형은 준동사다. 이렇게 가르치면 그것도 아이들이 엄청나게 혼란스럽겠죠? 근데 그나마 그렇게라도 차이를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 교사들조차 드물고, 학교에서 뭐 그냥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사역 동사 목적어 뭐 원형, 지각 동사 목적어 원형. 지금은 좀 많이 줄었는데, 옛날에는 지각동사, 사역동사의 목적어가 사람이면 원형, 목적어가 사람일 때 무조건 원형, 이렇게 막 그런 식으로 편법으로 무식하게도 막 가르쳤고,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지각동사, 사역동사의 목적어가 사람이면 그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쓰고, 사물이면 PP를 쓰고, 목적어랑 목적보의 관계를 따져서 능동수동의 관계를 따져야 되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내신 콘서트나 뭐 이렇게 중등부 책 보면 지각동사 목적어에도 괄호 넣고 사람이 뭐 회 동사 원형 뭐 이렇게 돼 있었어요. 따라서 사역 지각 동사의 목적보로
동사 원형을 써야 한다는 말은 원형 부정사를 써야 한다는 말로 바꿔 사용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지 학생들의 혼란을 취소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동사의 원형이란 용어는 수로 동사를 설명할 때 사용하고 우리가 기존에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르쳐왔던 것처럼 사역이나 지각 동사의 목적보호를 설명할 때는 원형 부정사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일단 저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냐면 주어의 동작은 주어 뒤에다가 동사로 나타내고 물론 이 동사는 이제 수와 그다음에 태와 시제에 따라서 그렇게 뭐 형태를 바꾼다든지 얘기하고 목적어의 동작을 나타낼 때는 목적어 뒤에다가 준동사를 쓰는데 대문의 동사는 예외적인 동사 외에 대문의 동사는 목적어의 동작을 후부정사로 나타내는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사의 종류에 따라 예외에 따라서 여기가 좀 형태가 좀 바뀐다. 그리고 또 목적어랑 목적어의 관계가 능동이나 수동이나에 따라서 또 조금 바뀐다. 이제 이렇게 인트로를 시작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거든요. 이럴 때,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사역동사나 지각동사고 목적어의 능동의 동작을 나타낼 때 to 부정사의 to를 빼면 부정사 얘기를 했으니까 to를 빼면 자연스럽게 원형 부정사 이름도 bear infinitive니까 to를 벌거벗은 것은 부정사라고 해서 그래서 좀 아이들이 이 개념을 갖다 좀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주부터 쭉쭉 얘기했던 저 문장과 절의 개념 또 오늘 뭐 간접 음부터 계속 다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 절하고 문장하고 이런 개념들.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사역 지각 동사들은 예외적인 동사라서 목적어의 능동의 동작을 나타내는 목적보호로 투부정사에서 투를 뺀 원형 부정사를 쓴다고 가르치는 것이 원형 부정사는 비록 동사의 원형과 형태는 같지만 동사가 아니고 부정사 일종이라는 개념을 학생들에게 심어줄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서 절의 개념에 대한 혼동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계속 얘기하지만 동사의 원형이라고 얘기했을 때 한 개 절에 동사가 어떻게 둘이지? 아이들이 이런 의문을 갖고 그렇게 질문했을 때 선생님들이 대답하기가 애매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주어의 동작을 나타내는 것은 동사고 저는 이걸 되게 많이 강조해 애들한테 주어의 동작을 나타내는 건 동사고 목적어의 동작을 나타내는 건 준동사다 라는 개념을 학생들에게 확실히 각인시키는 것도 필수적이다.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로 구성된 소위 왜 제가 소위란 말을 쓰냐면 형식이란 것 자체가 이게 여러 가지 이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소위 5형식절에서 대부분의 동사들은 목적어의 능동적인 동작을 나타낼 때 목적보로 투부정사를 사용한다. 그러나 사역동사들이나 지각동사들은 이 경우 투부정사 사용하지 않고 투부정사에서 투를 뺀 원형부정사 사용한다. 뭐 일단 이게 이제 기본이고 선생님들이 아시다시피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사역동사 하더라도 사역동사가 make도 있고 have도 있고 let도 있는데 have 같은 경우는 능동일 때 현재분사를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have 동사 같은 경우는 그것도 그 자체도 또 이론이 많아요. have가 사역동사로 쓰였을 때 목적보호 자리에 현재분사 썼을 때 그게 과연 그냥 목적보호냐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앞에 있는 목적을 꾸며주는 현재분사냐 뭐 그거에 대해서도 이론이 반반 갈리는데 어쨌든 뭐 문법책 보면 뭐 그렇게 설명되는 문법책도 있어요. 사역동사 have의 경우는 목적보호자리에 원형부정사랑 현재분사 가능하다 이렇게 지각동사 같은 경우는 목적보호자리에 능동일 때 원형부정사랑 현재분사 다 쓰잖아요. 뭐 수동일 때도 let 같은 동사는 다른 뭐 have나 make 같은 동사들은 목적어랑 목적보호 관계가 수동일 때는 pp만 쓰면 되는데 let 같은 경우는 앞에 b까지 bpp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런 예외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설명하면 이제 중하위권 친구들은 이제 거기서 더 헷갈리고 점수가 더 안 나오니까 이제 그런 건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수업을 하셔야 되겠고 상위권 반에서는 그런 것까지 다 짚어주셔야 돼요. 중학교 때부터 예를 보면 allow는 일반적인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로 투부정사 사용해야 된다. 근데 이 allow랑 같은 의미 allow를 만약에 let으로 바꾸면 뜻은 똑같잖아요. 허락하다. 근데 여기 답이 이제 드라이브가 됐는데 여기를 대부분 선생님들은 동사 원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인 동사는 투부정사 쓰고 그런 예외적인 사역동사는 즉 allow라는 뜻이 같은 let 같은 사역동사 쓰면 투부정사에서 투를 뺀 배여한 원형 부정사 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아 여기도 어차피 부정사 쓰는 거구나 그런 개념이
좀 더 확실하게 잡히지 않을까. 동사원형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 얘기고요. get 같은 동사.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get이 상당수의 그 문법책에 사역동사라고 이렇게 분류해놓고 그러니까 그런 책들 때문에 애들이 헷갈리는 거거든요. 아니 학교에서 분명히 사역동사는 목적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쓰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어떤 문법책 보면 get이 사역동사야. 근데 get은 투부정사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막 짜증나. 그것 때문에 그냥 가뜩이나 문법이 어려운데 더 어렵고 짜증나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일부 선생님들이 용어를 갖다 그런 식으로 막 써가지고 사역동사란 말 자체가 그게 일본 학자들이 그냥 만든 건데 거기에 너무 의미를 부여한 나머지 시킨다는 다 사역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의 설명이 또 나올 수밖에 없죠. 구속으로. 근데 get은 의미는 사역이 사역동사로 해놓고 목적보호자리에 원형부정사는 안 쓰니까 to 써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법책의 설명도 길어지고 그 다음에 애들도 이거 뭐야 학교에서 배운 거랑 또 달라 지난번 학원에서 배운 거랑 달라 지난번 교재에서 1학기 때 배운 교재랑 달라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계속 의미상으로는 사역의 의미를 갖지만 일반적인 동사임으로 목적보호로 투부정사 사용해야 된다. 뭐 get 같은 경우는 현재 부사도 가능하죠. to clean도 되고 cleaning도 되고 그 다음에 have는 get과 의미는 같지만 사역동사임으로 목적보호로 원형부정 사용해야 된다. 아마 여기 선생님들 중에서도 여기서 아마 그렇게 가르친 선생님이 야 get 사역동사야 이렇게 가르친 선생님도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학원에 어떤 선생님들은 get 사역동사라고 가르치고 어떤 선생님은 아니라고 가르치고 이러면 같은 학원에조차 애들이 반을 이동했을 때나 이랬을 때 애들이 난감하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학원에서는 좀 어떤 용어를 좀 통일해야 되지 않을까. 헬프와 비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헬프를 준사역동사다 이렇게 불러놓고 그럼 똑같은 경우 비드도 그렇게 쓰이거든요. 근데 비드는 언급 안 돼 있는 문법식이 되게 많아요. 비드 자체가 헬프와 비드가 같은 건데 헬프와 비드는 일반적인 동사들과 마찬가지로 목적보호로 투부정사 사용하지만 때로는 마치 사역동사처럼 목적보호로 원형부정사를 사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헬프와 비드를 사역동사와 유사하다라는 이유로 준, 유사할 주자, 준 사역동사라 부르는 학자들도 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붙여진 거래, 이 준 사역동사란 말 자체가. 제가 일본 서적들을 꽤 많이 봤는데 준 사역동사라고는 못 봤어요, 제가. 물론 다른 제가 못 본 책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헬프나 비드 같은 경우는 목적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나 투를 뺀 원형부정사가 다 가능하다는 거. 참고로 사역동사란 용어는 영어 causative verb를 일본의 영문학자들이 일본식으로 번역한 것일 뿐인데 그 사역이라는 시킨다라는 의미에 너무 큰 비중을 나머지 뭐하도록 시키다라는 의미를 갖는 동사들 예를 들면 get, bid, order, cause까지 order가 명령하다잖아요. cause가 초래다 시키다거든 모두 사역동사라고 부른 학자들도 있다. 그런 논의라면 대표적인 사역동사인 lesson. lesson 시키다가 아니라고는 알다시피 허용하다 허락하다 내버려두라는 의미인데 또 올라오랑 똑같은 의미거든요. lesson 근데 사역동사고 올라오는 사역동사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또 모순이 생기거든요. 어떤지 제가 최근에 보니까 그래서 사역동사에 올라오까지 집어넣더라고. 개처럼 올라오까지 사역동사에 집어넣었어요. 최근에 제가 본 책에 우리 학원에서 올라와 같은 의미로 뭐뭐하도록 허락하다 내버려 두다 의미를 갖는 동사인데 학생들에게 어떻게 사역동사라고 설명을 할 것인가. 헬프도 뭐뭐하도록 돕다라는 의미를 가질 뿐인데 사역이라는 의미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상기한 바와 같이 헬프를 준사역동사라고 부른 학자들도 있는데 준사역동사란 말 자체도 사실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주어일 뿐이다. 일부 국내 영어 교수들과 교사들이 각종 저서나 강의에서 일반적이고 관례적인 문법 용어들의 사용을 외면하고 본인들의 일방적인 현악, 자기 학문을 드러내는 거죠. 잘난 척한다는 얘기죠. 현악적인 주장을 설파하고자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사용하거나 일부 원어민 영어학자들의 검증되지 않은 소수 의견을 그대로 그냥 번역 인용해서 영문법 용어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우리나라가 너무 많아 이게 특히. 일본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는 학생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짓이 아닐 수 없다. 제 생각이 그래요. 챕터 5 보면 간접 의문의 올바른 정의. Interrogative라는 단어가 이게 의문사라는 뜻인데 의문문이 크게 뭐 question이야 의문문 question. 의문문이 의문사가 들어있는 의문이 있고 의문사가 들어있지 않은 의문이 있죠. 그래서 의문사가 들어있는 의문문을 interrogative라고 하는데 간접 의문. 학생들에게 간접 의문이 무엇인지 질문하면 대부분 머뭇거리거나
일부 영어를 꽤 한다는 학생들 대부분은 대답 못하고 입시자한테 가정은 뭐야? 그럼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야. 그럼 막 애들이 이렇게 깔을 웃죠. 저도 웃고. 또 좀 잘하는 친구들은 의주동? 이래요. 좀 잘하는 친구들은 의주동? 의주동이 뭐야? 그럼 의문사조 동사요. 뭐 이렇게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니까 시험은 그것만 알면 풀 수 있으니까 어순반 나오기 때문에 간접 의문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모른 채 간접 의문문에 사용된 의문사조의 어순을 대답하는 것이다. 시험에서 간접 의문문에 관한 문제가 나올 때 학생들이 쉽게 정답을 맞출 수 있도록 영어 교사들이 일종의 편법을 가르친 결과인 것이다. 편법의 정도가 지나치는 것인지 아니면 부재소사인지 일부 영어 교사들은 간접 의문문이 의문사가 문장 중간에 들어있는 문장이다. 라는 황당한 설명을 대부분의 간접 의문이 의문사가 중간에 들어있으니까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죠. 중하위권 친구들한테는 뭐 임시방편으로 먹힐 수도 있어요. 간접 의문문이란 의문사. 여기서 의문사는 의문대명사, 의문부사, 의문형용사를 말하는 거죠. 이프절, 외더절들이. 이프나 외더가 고어, 옛날에는 이프나 외더가 다 의문사에 포함됐었대요. 이프나 외더. 외더 같은 경우는 일단 형태만 봐도 WH 할 때 그 의문사라는 걸 알 수 있고 이프도 과거에는 의문사였다고 하더라고요. 이프나 외더절이 문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정의거든요. 의문사, 절, 의문사가 들어있는 절, 이프절, 외더절이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사용된 문장. 이게 간접 의문의 정확한 정의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어, 목적어, 보어로 사용된 의문사절이 간접 의문이 아니라 우리나라 문법책이 상당히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보여줬던 그 잘 만들어진 넥서스 그 책도 간접 의문문에서 의문사절만 딸랑 놓고 거기 간접 의문문. 그 책 자체에서 볼 수 있는 거 자기네가 일강에서 문장하고 절의 차이를 얘기한 다음에 한 3강쯤에서 의문사절, 간접 의문에 사용된 의문사절을 간접 의문문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책에서 또 자가당책이 나오는 거야. 의문사절 자체가 간접 의문이 아니라 그 의문사절이 포함된 문장 전체가 간접 의문인 것인데 앞에 챕터에서 그 언급한 것처럼 절과 문장을 구별 못하는 교사들이 그런 식으로 틀린 설명을 계속하고 있고 교사들이 쓴 책이기 때문에 책들이 틀린 게 되게 많은 거죠. 간접 의문에서 특히 의문사절의 어순은 의문사 주어 동사의 정상적인 어순이 되는데 그 이유는 의문사가 if나 whether처럼 종속 접속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직접 의문에서는 의문사가 접속사 역할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간접 의문에서는 의문사가 접속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참고로 직접 의문문이란 간접 의문문이 아닌 모든 의문문을 말하는데 직접 의문문에서는 주어와 동사의 인버전이 일어나죠. 따라서 의문사를 포함한 직접 의문은 의문사 동사 주어 어순이 된다. 직접 의문에서 의문사는 접사가 아니다. 예를 들면 뭐 위에 거는 호이즈쉐 직접 의문이죠. 왜냐하면 의문사가 들어있는 절인데 이 의문사 절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사용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직접 의문이고요. 그래서 도치가 일어난 거고 똑같이 그녀가 누군데인데 who she is doesn't matter. 그녀가 누군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간접 의문인데 아까처럼 야 간접 의문은 의문사가 문장 중간에 있는 거야. 그럼 이게 또 안 맞잖아요. 모순이 되잖아요. 이렇게 의문사절이 주어로 쓰였는데 지금 여기는 똑같이 who is she, who she is인데 똑같은 그녀가 누구냐라는 의문사절인데 아까 이 위에 문장에서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사용되지 않았고 여기서 주어로 사용됐죠. 의문사절이. 그래서 이 문장 전체가 간접 의문이 되는 거죠. 이 문장 전체가. 근데 대문의 책에서는 여기다 밑을 쳐놓고 이걸 간접 의문문이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문장은 이 전체인데 저번에 말씀드린 이게 문장은 이 전체를 말하는 건데 대문자로 시작돼서 마침표나 느낌표나 물음표로 끝나는 게 문장이라고 정의가 분명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 넥서스 책, 그 책에서 챕터 1에서 그렇게 문장하고 절을 갖다가 구별 잘 시켜놓고 뒤에 가서 또 이렇게 여기다 밑쳐놓고 간접 의문 이렇게 놓는단 말이에요. 저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아니면 여러 사람이 저 공저자 보니까 그렇게 앞뒤가 안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돼 있어요. 상당 부분의 책들이. 이게 이제 간접 의문이에요. 의문사절이 이 문장에서 주어로 쓰였기 때문에. 의문사절이 주어, 즉 명사절로 사용되었으므로 간접 의문이다. 따라서 어순은 이렇게 된다. 같은 예를 보여드릴 거죠. 똑같은 그가 언제 올 것인가인데 위에는 의문사절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사용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 의문이고 주어 동사가 도치가 일어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건데 주어로 쓰였기 때문에 간접 의문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저는 이제 야 의문문이 뭐야? 간접의문이 뭐야? 그랬을 때 애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간접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문장을 써줘요. 그럼 이거 의문문이 아니야? 계속해봐. 계속해보면 분명히 의문문이 아니거든. 우리 국어에서는 영어에서 이런 것도 의문문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 의문문이라고 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영어에서 의문문이라는 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의문사를 포함한 문장까지 다 의문문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예문을 보여드리거든요.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 이거 다 의문문이에요. 이게 의문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는 의문사절이 목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의문사절이 명사절로 쓰였기 때문에 이제 이게 간접의문이 되는 거고, 대개 보면 간접의문이 이렇게 의문사가 중간에 들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일부 선생님들은 의문사가 중간에 들어있는 문장이다 뭐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죠. 엉터리로. 그 다음 if절이, if절이 목적으로 쓰였잖아. 아까 if절이나 whether절이 의문사절뿐만 아니라 if절이나 whether절이 명사절로 사용되는 경우가 다 간접의문에 포함된다고. 그래서 if절이 목적어, 즉 명사절로 사용되었으므로 간접의문이다. 이 경우 if를 whether로 바꿔 쓸 수 있다. 여긴 지금 whether절이 보호로 쓰였죠. 주격 보호로. whether절이 명사절로 쓰였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간접의문이고요. 이 경우 if로 바꿔 쓸 수는 있는데 원어민들이 잘 안 쓴다라는 거. 이 경우는 전치사 오브의, 전치사 오브의 목적어 자리에 whether절이 쓰였기 때문에 명사절이 쓰인 거잖아요. 의문사절이. 그러니까 간접의문인 것이고, 이런 경우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는 if를 못 쓰기 때문에, if절을 못 쓰기 때문에 우리는 if 쓰면 안 되는 거죠. if랑 whether랑 구별하는 것들, 뭐 이런 것도 고등 과정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 챕터 6, 가주어, 가목적어의 올바른 활용. 우리나라에서 가주어, 형식주어, 진주어, 진주어라는 표현이 영어 표현으로 제가 옛날부터 찾아봤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진주어가 뭔지. 가주어는 있는데 진주어를 영어 표현으로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한 번도 못 찾아본 거예요. 가주어를 영어로는 preparatory subject, 준비하는 그런 뭐 그 주어다 뭐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 가목적어도 그렇고요. 아직도 일부 문법서들이나 영어 교사들은 영문에서 주어가 길 때 그 긴 주어를 문장의 뒤로 보내고 주어 자리에 형식적인 주어를 사용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상당히 많거든요.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들 그렇지 않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주어가 길더라도 무조건 뒤로 갈 수 없, 절대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주어가 아무리 길더라도 주어가 부정사구, 동명사구, 명사절이 아닌 이상 문미로 이동해서 형식주어를 취할 수 없다. 동명사구의 경우에는 가주어를 취할 수는 있지만, 뒤로 가고 형식주어 취할 수는 있지만 원래 주어 자리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용례다. 우리는 뭐 그 가주어 진주어 설명하면서 동명사구도 무조건 막 보내는데 실제로 네이티브들은 거의 이렇게 안 쓰거든. 가능한데 거의 이렇게 안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명사절 중에서도 대절을 제외한 나머지 명사절은 가주어를 취하기보다는 원래 주어 자리에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 명사절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대절하고 쌍벽을 이루는 게 왓절인데, 왓절 같은 경우 그냥 길어도 문 뒤에 쓰지 원래 주어 자리에 쓰지 뒤로 물론 갈 수는 있는데 뒤로 거의 안 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까지 중하위권 친구들한테 가르쳐주면 중하위권 애들은 싫어하고 멘붕이고 헷갈리니까 중하위권 반에서는 그런 거 얘기를 해주시면 안 되는 거고, 상위권 반 애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지 상위권 반 애들은 아 그렇구나, 그리고 아 문법 체계도 없고 학교 선생님도 안 가르쳐주는 건데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주시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더 이렇게 학생들한테 좀 더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주어가 이렇게 길잖아요. 나에게, 약간의 돈과 함께 나에게 보내어진 편지가, 그냥 이건 긴 명사구가 주어일 뿐이거든요. 절대 이거 뒤로 못 가거든요. 그런 편지가 뭐 신원불명이었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이렇게 썼다, 그 논리라면 주어가 기니까 뒤로 간다, 가주어. 절대 안 되거든요, 이거는요. 부정사구나 동명사구를 제외한 명사구는 아무리 길더라도 가주어를 취할 수 없다. 그래서 뭐 안 그러시겠지만 주어가 길 때 뒤로 간다 이런 설명은 진짜 치명적인 거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되는 거고, 부정사구를 문두 주어로 사용하는 경우는 동명사의 사용보다 좀 격식적이고 문어적인 표현이다. 네이티브들은 이렇게 잘 안 쓰죠. 동명사 쓰든가 아니면 투부정사를 주어로 쓰고 싶으면 가주어 내세우고 뒤로 보내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이걸 더 많이, 똑같은 건데 문법적으로 다 옳은데 네이티브들은 이걸 더 많이 쓰죠. 이게 더 좀
그 일반적인 문장이죠. 그다음 이것도 그거 좋다 맞는 거죠.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나타낼 때 투부정사 앞에 전치사 for를 쓰고 for의 목적어로 나타낸다. 뭐 틀린 문장은 아니지만 굉장히 어색한 문장이죠. 이렇게 쓰는 게 맞는 문장이고 의미상 주어를 포함하는 부정사구를 주어로 사용할 때에는 가주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어색하지 않은 표현이다.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고 저는 애들한테 이렇게 안 가르쳐요. 이렇게 하면 애들이 너무 싫어하고 더 헷갈리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셔야 되는 거니까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한 건지 저도 애들한테 이렇게 안 하고 정말 상위권 친구들 그리고 어쩌다 얘기가 나왔을 때 근데 말이야 근데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이렇게 하면 상위권들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뭐 그거 참고하시라고 한 거고 동명사 구가 주 여기까지 주 굉장히 길잖아요. 기니까 뒤로 넘길 것 같은데 네이티브들은 이걸 이렇게 쓰는 게 이걸 더 많이 써요. 이거보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 가주얼 내세우고 뒤로 돌리는 것보다 이게 더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문법책 때문에 문법책들 보면 다 그냥 길면 다 뒤로 가는 거야. 그렇지 않은데 대절이 주어져 여기까지 주어져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 잘 안 쓰죠. 가주얼 있을 수 있고 대절이 뒤로 넘어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똑같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절하고 쌍벽으로는 명사절인 왓절인데 길잖아요. 근데 뒤로 가는 경우 드물어요. 그냥 여기다 이렇게 그냥 쓰지.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 쓰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는 거. 그 다음 if절은 주어절에 사용할 수 없다. 좀 이따가 이제 if절하고 whether절 구별할 때 자세히 할 텐데 if절은 주어절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이것도 이제 웬만한 문법책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 if절을 주어로 사용할 수 없는데 뒤로 가면 이렇게 가주얼 내세우고 뒤로 가면 이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그 if절 설명 if절이 명사절일 때 뜻이 if가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의미로 명사절인지 아시는지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알다시피 if가 만약에 가정을 만약 네가 나를 위해서 설거지 해주면 그 도움될 거야. 이때 if가 뭐뭐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그냥 만약에거든요. 그 만약에 if를 설명할 때 if가 만약에라면 그건 부사절이야.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면 부사절이야. 뭐뭐인지 아닌지일 때만 명사절이야. 이렇게 만약에 가르쳤을 때 나중에 이런 문장을 나중에 이제 애들이 고등학교 때 많이 나와요. 고등학교 때 보면 이런 거 딱 나와서 여기 if가 만약에 아니에요? 뒤에 해설도 보면 옆에 이렇게 해설 있잖아요. 보면 만약에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된다고요. 일부 영어교사들이나 문법서들은 5형식 문장에서 목적어가 길 때 그 목적어절에 형식 목적어 is을 사용하고 원래 목적어는 문장의 뒤로 보내 사용한다. 이거는 더 틀린 거죠. 아까 가주어, 준주어 때보다 더 틀린 거죠. 목적어 길다고 뒤로 간다. 이 또한 엄청난 오류가 아닐 수 없다. 목적어가 길다고 해서 무조건 가목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어가 부정사구, 동명사구, 명사절일 경우에만 가목적어를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한 10년 정도 된 거, 10년? 10년 정도 된 거 같은데 그때 한참 그 고등학교 그 어법 문제가 두 문제 나오고 한참 어법이 막 그 애들이 신경 쓰고 그랬을 때였는데 그해 모의고사 그 문제에서 월별 모의고사 문제에서 많이 나왔던 게 뭐였냐면 가목적어, 지목적어 그게 많이 나왔었어요. 모의고사에서. 근데 그걸 갖다 이제 그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목적어가 길면 뒤로 간다? 뭐 이렇게? 그때 교수들이 어떻게 됐냐면 그 옛날에는 여러분들 그 수능의 어법 문제들 이렇게 과거에 보면 정말 좋은 문제 많고요. 감탄. 이런 문제를 애들한테 냈지? 지금 어법 문제 되게 쉽지만 옛날 거는 정말 좋은 문제 되게 많거든요. 그때 이제 이 개념을 갖다가 학 일선에서 잘못 가르치니까 교수들이 어떻게 냈냐면 이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랑 동명사를 이렇게 주고 여기다 이제 목적어 형용사를 준 거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무슨 문제인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동사의 목적으로 투부정사 동명사 보는 건가? 그런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게 파인드였나 그랬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지 동명사인데 부정사는 아예 5형식 그러니까 5형식 형식이 5형식이라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5형식에서 부정사나 대절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전에 쓸 수가 없거든요. 뭐 길건 짧던 아예 쓸 수가 없어. 근데 이제 그렇게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냥 가주어처럼
가주어 진전대처럼 목적어 길면 뒤로 가고 뭐 목적어가 투부정사나 동명사일 때 뒤로 간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막 나왔었기 때문에 교수들이 아예 그냥 그거보다 더 앞선 원래 개념을 물어본 거예요. 아예 그런 개념을 물어본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역대 수능 그 어법 문제를 보면 전부 다 개념 문제거든요. 그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외운 애들 이렇게 틀리게 하는 거. 최근 몇 년 전에 컴마 다음에 우리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 있잖아요. 컴마 다음에 관계대명사 못 쓴다. 이거 틀렸던 애들 되게 많았어요. 한 3년 전에 문제가. 물론 계속적인 용법을 못 쓰는데 컴마가 이쪽에 또 있었어요. 그 이거는 관계사절이 길 때 관계사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끊어주기 위해서 컴마 컴마 선생님 이런 건 계속용법 아니기 때문에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데 애들 무조건 아 여기 대뒤에 이렇게 동사가 나니까 주격이니까 확실한 거죠. 관계대명사로 쓰인 거야. 근데 컴마 앞에 있으니까 계속용법 안 돼. 이거 썼다가 다 틀렸잖아요. 잘하는 친구들. 이게 뻔한 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뇌리에 박혀갖고 학교에서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이걸 쓴 거예요. 공부자 애들은 답이 두 개예요. 이거보다 더 뻔한 답이 있었거든. 답이 두 개라고 막 고민하다가 이걸 썼대요. 제 제자 중에서 영어 하나 틀린 친구가 이걸 틀린 거예요. 이거를. 저는 그때 그 전에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너 수업 시간에 얘기했잖아 임마 무조건 컴마 있다고 다 계속용법 아닌데 그걸 생각 못했다는 거야. 그런 원론적인 걸 물어본 문제가 많은데 이게 나왔던 거예요. 그 5형식절에서 부정사는 아예 쓸 수가 이 자리에 쓸 수가 없어요. 대절도 그렇고 그러니까 답은 이건데 이런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앞서 말한 것처럼 뭐 목적어 길면 뒤로 가고 목적어가 뭐 긴 거니까 예를 들 때 뭐 부정사 뭐 대절 이런 거일 때 뒤로 간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했기 때문에 아예 쓸 수가 없는 건데 부정사랑 대절은 아예 목적어에 쓸 수가 없는데 목적어절에 부정사나 동명사나 뭐 대절과 같은 것들이 긴 게 들어갈 때 뒤로 간다 그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와서 애들이 엄청 많이 틀렸어요. 목적어가 길다고 해서 무조건 가목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어가 부정사고 동명사고 명사절일 경우에는 가목적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상기한 바와 같이 부정사구와 대절, 외더절은 요새 절은 아예 그 자리에 쓸 수가 없어요. 5형식절의 목적어 자리에. 원래 주어 자리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주어 때랑 헷갈리는 거죠. 부정사구랑 대절 외더절은 원래 주어 자리에 그대로 쓸 수도 있고 뒤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많단 말이에요. 가주어 때처럼. 근데 얘네들은 부정사구랑 대절랑 외더절은 5형식 문장에서는 목적어에 원천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건데 이제 이렇게 되질 않았기 때문에 그의 수능에 이렇게 나와서 엄청나게 많이 틀렸었고 자, 예를 들면 뭐 이런 문장이 목적어가 이렇게 길죠? 여기서부터 the betrayal for his own interest 여기까지가 목적어예요. 길다고 해서 이거 뒤로 보내고 여기다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고 이건 참고인데 목적어랑 목적보는 도치가 될 수 있어요. 목적어가 길고 목적보는 짧을 때는 그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인데 목적어가 수식을 받아갖고 되게 길어요. 목적보는 되게 형용사나 명사니까 짧지 않아요. 이럴 때 목적보랑 목적어는 독치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아시다시피 2형식 문장에서 주격보를 강조할 때는 주어동사가 독치가 되지만 목적어랑 목적보는 자리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 앞에 주어동사가 없으면 상관이 없다는 거 그다음에 동명사구는 5형식 문장에서 목적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가 목적어 헬핑 더퍼 여기까지가 목적어죠. 이것도 이렇게 쓰는 게 더 일반적이지 이거 뒤로 보내고 여기다가 있을 쓰는 것보다는 이게 더 일반적이라는 거 물론 뒤로 보내고 있을 수 있지만 동명사구는 아까 가주어 진주어 때처럼 그냥 원래 주어 자리 원래 목적어 대 쓰는 게 더 일반적인 경우라는 거 부정사구는 5형식 문장에서 원천적으로 목적어 자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 요거 말씀드렸고 대절도 마찬가지죠. 대절은 5형식 문장에서 목적어절에 원천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 왓절 똑같은 명사절이지만 왓절은 뒤로 넘길 수 있어요. 가목적으로 쓸 수 있는데 네이티브들이 원래 목적어절에 그대로 쓰는 이게 더 일반적이라는 거. 길다고 해서 뒤로 가지 않거든요. 갈 수는 있는데 이게 더 일반적으로 쓰인다는 거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외더절은 5형식 문장에서 원천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5형식 문장뿐만 아니라 3형식 문장에서 대절을 감옥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수거처럼 하면 take it for granted, 몸을 당연시하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이 대절을 갖다가 이 자리에 못 쓰고 이렇게 뒤로 넘긴다라는 거. 뭐 이렇게 꼭 5형식 문장에서만 그런 게 아니다. regard라는 동사도 마찬가지고요. 챕터 7 접속사와 접속사 외더와 if의 구별. 접속사 if와 외더의 구별을 그 절에 우아낫이 있냐 없냐로 구별한다라고 가르친 엉터리 영어 교사들이나 문법사들이 아직도 존재한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 if랑 외더 차이. if 뒤에 우아낫 못 써. 우아낫이 있으면 외더고 없으면 if야.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 뒤에도 제가 많은 문법책에서 그렇게 된 거 많이 봤어요. 최근에는 그런 거 못 본 거 같은데 저희 되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지금 네이버에 여러분 네이버 이렇게 뭐 문법 검색하면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말 엉터리 많아요. 이것도 네이버 보면 거의 반은 그렇게 돼 있어요. 네이버에 보면 if랑 외더 구별 뒤에 우아낫이 있다 없다로 구별하는 거. 우선 if절이 명사절로 사용될 경우에는 우아낫을 쓸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런 설명은 오류다. 근데 그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그 가르치게 된 이유는 뭘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봤더니 첫째로 if절에 우아낫을 쓸 때는 if 바로 뒤에 쓰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웨더 같은 접속사 같은 경우는 우아낫을 바로 뒤에 이렇게 붙여 써도 되고 그 절의 뒤에다가 이게 다 가능하거든요. 이게 물론 우아낫 안 써도 되죠. 안 써도 돼. 근데 if절 같은 경우는 이건 가능한데 이건 물론 if절이 명사절일 때요. if절이 부사절일 때 절대 안 되죠. 이게 우아낫을 붙일 수가 없어요. 아예 if가 뭐 만약에라든지 아니면 양도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칠 때는 아예 붙일 수가 없고 뭐뭐인지 아닌지 의문을 나타낼 때만 붙일 수 있는데 이렇게 뒤에 붙일 수 있거든요. 이게 안 된다는 거지. 이게 바로 뒤에 이게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뭐 이해가 되는데 무조건 if 뒤에도 워낙 붙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건 되거든요. 이거는 이게 안 되는 거지. if절에는 우아낫 쓸 수 없다라고 잘못 와전된 것이다. 둘째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f절이 부사절로 사용되는 경우 만약에라든지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든지 그 조건이나 안고의 뜻을 나타낼 때는 아예 의미상 우아낫을 붙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런 것 때문에 아 if 뒤에는 우아낫을 못 붙이나 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보셨을 그럴 수도 있고 아까 되게 많이 if 뒤에 우아낫 붙인 거 많이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if 뒤에 우아낫 붙일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런 게 딱 등장했을 때 아이들한테 망신을 당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동사의 목적어 자리니까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whether가 쓰였을 때 if 바꿔 쓸 수 있죠. if절도 whether절과 마찬가지로 우아낫 붙일 수 있다. 단 그 경우 if절의 끝에 붙여야 된다. 이렇게 돼야 가능한 거죠. 또 우아낫 생략할 수 있다. I don't know whether if. 이거는 이제 우아낫이 바로 붙어 있잖아요. 이럴 때는 답이 whether죠. if 바로 뒤에 못 붙이니까. 우아낫이 생략됐을 때는 둘 다 쓸 수 있는 거고 뒤로 가면 둘 다 쓸 수 있는 건데 이 경우에 이제 whether만 답인 거죠. 이런 것 때문에 if 뒤에 우아낫도 안 된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단정적으로 잘못 이해를 한 거죠. 그 다음 이 경우 여기가 부사절이잖아요. 지금 여기가 부사절의 경우는 whether랑 if의 의미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의미 자체가 다르잖아요. 의미 자체가 그 의미로 당연히 이건 whether고요. if절이 조금 아까 반복되는 말씀이자 if절이 부사절일 때는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게 아니라 만약에나 뭐뭐에도 불구하고니까 의미상 우아낫을 붙이면 말이 안 되니까 그냥 단순 해석만 가지고도 if가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죠. 웨더와 if의 차이를 본격적으로 알아봅시다. 웨더절이 명사절로 사용될 때 접속사 웨더를 if로 바꿔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무조건 웨더를 if로 바꿔 쓰는 경우는 없으니까 웨더절이 타동사의 목적어 주격 보어 진주어로 사용될 때 이때는 이 세 가지 경우에 한해서는 웨더를 if로 바꿔 쓸 수 있다. 단 웨더절이 타동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웨더를 if로 바꿔 쓰는 것이 일반적인 용례는 아니다. 바꿀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용례는 아니다. 반면에 웨더절이 문두 주어나 전치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절대 웨더를 if로 바꿔 쓸 수 없다. 웨더가 투부정사와 함께 명사를 이룰 때에도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웨더는 원래가 의문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생김새도 WH잖아요. 얘는 투부정사랑 현대어에서도 투부정사랑 이렇게 같이 쓰는 경우 되게 많은데 if는 이게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를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if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 if는 투부정사랑 같이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 또한 외더절이 부사절로 사용될 때 이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동사의 목적어 자리가 둘 다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주격 보호 자리에 둘 다 가능하지만 외도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다음 요게 이시 가주어고 요 외더절이 진주어잖아. 이럴 경우에 if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요 경우는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if는 무조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 with란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는 whether, if로 바꿔 쓸 수 없으니까 꼭 whether만 답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투부정사랑 if는 함께 못 쓰니까 whether만 답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이 경우는 부사절의 경우니까 의미상 if는 쓸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 마지막으로 챕터 8. 자동사에 전치사를 더하면 무조건 타동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법책 보면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는 타동사. 무슨 이게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해놨어요.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는 타동사. 이게 무조건 맞는 명제일까요? 이게 물론 이럴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되게 많은데 무조건 자동사랑 전치사가 타동사가 되는 게 아닌데 이제 이렇게 문법책 되면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 되게 많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많은 또 모순들이 생기게 되죠. 대부분의 문법사들과 영어 교사들이 무슨 수학 공식인 것처럼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는 타동사구다. 심각한 오류가 아닐 수 없다. 많은 자동사들이 고유한 전치사와 함께 타동사구를 이루는 것은 맞지만 무조건 자동사는 전치사와 함께 타동사구를 이룬다는 것은 심각한 일반화의 오류다. 일반화의 오류.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자동사와 전치사를 이루어진 관용구들 중에서 타동사구가 아닌 것들이 상당히 많다. 예를 들면 belong to, consist of 대표적인 것들 시험에 맨날 나오는 거죠. belong을 수동태로 이렇게 하면 애들이 많이 착각해요. 주어가 뭐뭐에 속해져 있다, 소속되어 있다. 의미상 수동이니까 주어가 뭔가로 구성되어져 있다.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고등학교 어법 문제도. 요새는 이제 어법 문제가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이렇게 디테일한 건 안 나오는데 이런 것들 다 틀린 건데 만약에 저게 맞다면 자동사, 전치사, 타동사니까 타동사인데 수동태가 왜 안 돼? 다 되죠. 근데 이런 건 원천적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belong to, consist of가 타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자동사랑 전치사로 이루어져 있지만 타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belong to는 타동사가 아닌데 to 뒤에 목적어가 나온 것은 그냥 to라는 전치사 자체의 목적어인 거지 belong to가 타동사에서 목적어가 붙은 게 아닌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영어선생님이 이해를 잘 못하신 거죠. to가 전치사이므로 그저 전치사의 목적어가 나온 거다. 타동사 구라면 수동태가 될 수 있어야 하는데 belong to는 타동사구가 아니므로 절대 수동태가 될 수 없다. go to school에서 go to 보시오. 자동사랑 전치사를 줬는데 이게 go to가 타동사구인가요 이게?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그냥 타동사 구인가요 이게? 이게 타동사 구고 목적인가요? 그냥 이 스쿨은 전치사 2의 목적어일 뿐이지 자동사랑 전치사로 붙어있지만 이 스쿨이 2의 목적어인거지 고투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인거 옛날에 참 많이 나왔던거 이런식으로 belong to는 타동사구가 아니므로 수동태로 사용할 수 없다. is belong to를 belong to로 고쳐야 된다. 몇 년 전까지 되게 많이 나왔던 게 이제 뭐였냐면 고등학교 문법에서 리퍼란 동사가 있죠. 언급하다. 자동사기 때문에 목적을 못 갖는데 to를 붙이면 이게 타동사구가 돼서 이게 목적어도 가질 수 있고 수동태가 될 수 있거든요. 또 얘는 드림이 전치사 또 as랑이 같이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refer to의 목적을 a라고 하고 as의 목적을 b라고 해서 a를 b라고 언급하다고 이게 수동태가 돼.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referred to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게 맞는 건데 이게 이 문장이 수동태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시험을 이렇게 싹 빼요. 많이 나왔던 문제. 요새는 이제 이렇게 안 나오지만 애들 다 틀려요. 대속성으로도 A가 B로서 언급되다니까 뭐 완벽하거든. 나중에 답 찍으면 2가 빠져서 뭐 이래요. 많이 나왔던 거예요.
think 동사도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자동사잖아요. 이게 대절 같은 경우나 이렇게 뒤에 목적으로 그 경우나 타동사한 경우인지 거의 자동사로 쓰이기 때문에 of 전체를 이렇게 붙여서 명사 목적어 think of 명사 목적어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이잖아. 얘도 애자랑 되게 친한데 얘도 수동태가 됐을 때 of 싹 빼버리고 이렇게 놓으면 A가 B로서 생각되어진다. 해석 완벽하거든. of가 빠졌는데 think of를 해야지 타동사, think은 자동사고 think of 해야지 타동사고가 되는 건데 그래서 수동태가 될 수 있는데 of가 없기 때문에 자동사가 수동태가 될 수가 없거든요. 똑같은 경우로. 그래서 그 문제인데 이런 문제까지 다 나오고 애들이 되게 많죠. 상위권 애들 이제 틀리게 하려고 변별력을 위해서. 근데 이런 것들은 자동사 전체로 이루어진 타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되려면 전체사가 꼭 동반되는데 빠졌기 때문에 틀린 거. 이게 다 같은 개념인데 이거 대표적인 동작이 이런 거였죠. 빌롱, 컨시스트, 뭐뭐로 구성된다. 물이 수소와 산소로 구성되어져 있다. 아, 물이 구성되는 거니까 수동태 맞을 거야. 이렇게 착각하게 주시고 되게 많이 틀려. consist of는 타동사고 아니므로 수동태로 사용할 수 없다. 근데 wait on 같은 경우는 자동사랑 전체로 해준 타동사군요. 뭐뭐를 시중들다. 그러니까 수동태가 될 수 있죠. 수동태가 될 수 있고. 근데 애들이 또 어떤 애들인지 또 질문하냐면 선생님 전치사는 왜 목적어를 가져야 되는데 왜 목적어 없나 이거 불완전한 문장 아닌가요? 틀린 문장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할 때 이제 이런 개념들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고 아, 아까 써놨네 이거 이런 것들 think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전치사 of를 붙여야지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수동태가 될 수 있다는 거고 자동사와 전치사로 구성된 주요 타동사고 워낙 많은데 그냥 유명한 것, 대표적인 것들만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얘네들은 자동사랑 전체가 붙어서 이 전체가 타동사구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고요. 반대로 자동사랑 전체를 넣었지만 이 자체가 타동사가 아닌 애들, 수동태가 될 수 없는 애들, 대표적인 애들 쭉 적어봤어요. 그래서 자동사랑 전체가 무조건 타동사구가 아니라는 거, 그런 걸 확실하게 설명해 주셔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제가